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 어떤 마감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빨간불은 켜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이 장 마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주말 사이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의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좀 나오면서 시장은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블랙아웃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요.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제 제한된 상황 속에서 막판, 그래도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는 점은 시장은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우리나라 시장에도 역시나 여기서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, 코스닥, 특히 코스닥 쪽 위주로서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으로써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나 외국인 수급들 역시 좀 들어오고 있음으로써 시장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상승폭이 좀 탄력이 둔화된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중국발 이슈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중국에서는요,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했죠. 그래서 장기 집권에 대한 독재 체제가 좀 이어졌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고, 후진타오가 쫓겨나거나 이런 발언들이 장면이 좀 나와주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본토 주식들도 상해 종합 증시가 1.38%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. 홍콩 항셍 지수는 거의 6% 넘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미국 선물 시장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던 것이 하향 각국을 좀 반납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은봉으로 좀 전환된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좀 다시 한번 또 중국발 악재가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특히 홍콩 지수가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LS에서 홍콩 H 지수의 추종 수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번 주 변동성 장세 속에서 이제 슬슬 증안펀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증안펀드가 가동이 된다면 사실 시장은 좀 바닥을 좀 제한하고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슈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중국 시장의 흐름들도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말씀해주신 대로 홍콩 증시가 오늘 좀 많이 흔들리는 양상, 이것도 장 막판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어떤 관심주,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종목 관심 종목은요 실적 좋은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, 네. 태용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. 네. 국주 물류 주선 사업을 좀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. 사우디 EPC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물류 물량과 철강, 자동차 물동량이 이미 좀 확보됨으로써 2022년도에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것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연간 매출 1조 3,15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이 올해 1,250억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현재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단기 시세 흐름들보다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현재 가격에 좀 접근해 보신다라면 태용로직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태용로직스 또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저희 한번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,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